이번 시간에는 콘솔에서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이 기세는 크게 복원과 관련된 명령이 체크아웃, 리셋, 또 리버트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들이 되게 미묘하게 차이들이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이 닮아있지만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서 이게 아주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게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파일을 수정한 상태, 즉 트랙드 상태에 있는 파일, 버전 관리가 되고 있는 파일을 수정한 상태가 예,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상태의 파일들이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git add와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이 파일을 커밋 대기 상태로 옮긴 것이 예, 스테이징 에어리어입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 디렉토리는 여러분이 커밋한 결과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가 레파지토리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우선 파일에 대한 작업, 즉 어떤 개별적인 파일들에 대해서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체크아웃 마이너스 마이너스 특정 파일을 기술하면, 자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은 취소가 되고요.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는 것과 레파지토리 디렉토리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제가 저장소를 하나 준비했고요. 이 안에는 Hello World라는 파일이 있고, 우리는 이 파일을 수정하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보셨던 Hello World 파일을 수정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1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git add를 해서 방금 이 파일을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보냈죠? 이거 이해하시죠? 이제는 자 그리고 Hello World라고 하고 다시 요거를 2라고 적고, 자, git add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status를 하게 되면 방금 2라고 추가한 부분은 working directory에 있는 파일이고요. 그리고 1이라고만 적혀 있는 파일은 현재 staging area, 즉 commit 대기 상태에 있는 파일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checkout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git checkout 마이너스 마이너스 Hello World하고 엔터를 땅 치고 statu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changes to be committed, 즉 staging area에 있는 파일은 유지가 되지만, 자, 이 working directory에 있는 파일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working directory는 취소가 됐고 staging area는 유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checkout, head, 그리고 파일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자, working directory는 취소, staging area는 취소가 되네요. 둘다 취소가 되는 명령인데요. 이걸 한번 재현을 해볼까요? 자, vi, 현재 git status를 해보면, 자, 지금 staging area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hello world 해서 2를 추가하면, 자, working directory도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방금 우리가 봤던 git checkout, head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고,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아, 제가 헷갈렸네요. 자, 이거 그냥 헤드가 아니라 파일명을 기술해야죠. 엔터를 치고, status하고 해보면, nothing to commit, 즉, 요 위에 있었던 이 내용, staging area, working directory에 있는 파일들이 다 취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reset,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일을 하게 되면, 예, working directory에 있는 내용은 유지가 되고, staging area는 취소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볼까요? 됐죠? 자, 여기서 git reset head 그리고 hello world라는 파일을 선택하고 엔터를 딱 치면, 자,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working directory에 있는 hello world 파일은 유지가 되지만 이 staging area에 있었던 hello world 파일은 예, 취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원 작업을 하는 것을 콘솔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저장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상태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